마침 여왕 사투리 여왕입니다. 똑구무리 하이 칙칙 하이. 날씨가 그렇네요. 이럴 때는 뜨끈한 거 한 그릇 모아줘야 되는데요. 숨은 보석 같은 제게는 남다른 애정 맛집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원래 한국에서부터 국밥 종류를 너무 좋아하는데 독일에 와서는 그런 걸 통 못 먹어가지고 정말 한국에 국밥 먹으러 갈 정도로 또는 국밥 때문에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거든요. 몇 년 전에 남편 동호회에 계신 분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집이 잘 돼야지 제가 이 국밥을 계속 좀 얻어먹겠다 싶어갖고 일파만파 제가 얼마나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진짜 나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그때는 유튜브를 안 했지만 지금 유튜브를 하니까 당연히 소개시켜드려야 되죠. 한번 가보실까요? 프랑크푸르트 긴하임 구역에 있거든요. 여기는 시내하고도 가깝고 프랑크푸르트 대학하고도 가깝습니다. 독일에서 주차장 완비된 음식점은 잘 없거든요. 특히나 여긴 민가 아니라 가지고요. 네, 여기 다 왔습니다. 여기입니다. 산마루. 주차는 여기 오른편으로 꺾으셔서 저 앞에 보이는 숲이나 유치원 앞에 대놓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프랑크푸르트 계시나요? 날씨도 이래 꾸무리하고 이런데 얼큰한 국밥 생각 안 나세요? 그러면 뜨뜻한 국밥이 생각날 땐 산마루. 여름엔 여름 별식이 있어요. 돼지국밥, 소고기국밥, 황태국밥, 겨울에는 소꼬리곰탕까지 합니다. 여러분, 얼마나 맛있는 소꼬리곰탕이 있는지 한번 제가 대신 먹어드릴게요. 뜨아! 이게 바로 문전승 씨 아니고 뭐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와, 예약 안 하고 오시면 밖에서 서서 기다리셔야 됩니다. 네, 기본 3대 국밥은 1년 내내 있고요. 최근에는 방어회도 직접 해주시고 겨울 특별식 소꼬리곰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름에는 물회나 냉모밀 같은 시원한 음식도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일반 요리도 많은데요. 오늘은 불고기를 하나 추가했습니다. 국밥 먹으러 온다 하면 애들이 안 와가지고 집에 갈 때 항상 저희들은 돈가스를 또 하나 꼭 챙겨가죠. 독일에서 국밥이라니 이런 호사가 어디 있습니까? 아, 네,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아름다운 국밥의 자태를 좀 감상하시겠습니까? 저는 다대기 대신 깔끔하게 새우젓.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? 저는 눈이 아니라 주위를 가리고 싶네요. 아, 잘 먹었습니다. 구글에서 산마루 프랑크푸르트 하면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나와 있으니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고 오세요. 식당 위에는 객실도 몇 개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인생 맛집 프랑크푸르트 국밥집 산마루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이 영상 보시고 국밥 드시러 가실 분 구독, 댓글,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